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지연됐죠. 제가 바빴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뭐 현장 관리인 일도 좀 있고요. 제가 또 연말에 뭐 프로젝트 또 하나 맡아서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진행하면서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 해외 시장 조금 훑어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당부 말씀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Magnificent Seven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상승 중이다. Magnificent Seven이란 말을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7개 종목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말도 그렇게 잘 만들어내. 아무튼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테슬라, 알파벳, 뭐 메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합니다. AI와 관련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7개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Magnificent 7 하니까 뭐 알아들은 척하고 대충 넘어가시죠.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Magnificent라는 말은 아름다운 7종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국내에 투자하면서 환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1350원이 넘으면 다 팔고 도망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90%까지 비중을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중을 다시 느리고 있죠.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꼼꼼하게 안 보신 거예요. 유과장은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는 어떤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290원도 깨지고 1288.43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주도주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다시 환율이 1320원을 넘는다. 이게 한 일주씩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 여기서 또 비중을 덜어낼 거고, 1330원을 넘는다. 이러면 또한90% 덜어낼 겁니다. 네,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순수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이에요. 완전 어떤 근거도 없어요. 저는 시장이 그 거의 전고점까지 트라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상승 편향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러려면 환율이 적어도 12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1200원 아래로. 제가 생각하는 건한 125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해 요소들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뭐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각종 악재들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환율을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자, 그게 뭐냐?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입니다. 국채금리. 요게 5%가 넘었었어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장기채 금리가. 그래서 요게 지금 4.389까지 안정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4.6에서 4.7 정도. 요 정도를 넘지 않으면 어쨌든 안정적인 시장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율만큼 주요하게 제가 보진 않지만 어쨌든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환율만큼이나. 그래서 환율을 제일 크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10년물 국채금리 요런 것들 주요 지표들을 조금씩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 뷰를 똑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뷰를 만드셔서 그런 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을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3배짜리 상품이라든가 일부 이제 제가 좀 짤짜리 매매라고 하죠. 용돈벌이 매매 하는 종목들 외에는 그냥 킵고잉입니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신경 쓰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국내 쪽에 신경 쓰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국내 투자도 또못 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의 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 걸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면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 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 그래서 다른 뭐 각종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많은데 그런 거다 보려면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율을 대표적으로 크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요두 가지를 거의 메인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표라든가 기준을 좀 심플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막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막이 지표는 이렇대 뭐 카드 연체율이 늘었대 뭐가 어떻대 고용지표가 뭐 실업급여가 뭐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주식을 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줄일 땐 줄이고 또 늘릴 땐 과감하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머뭇머뭇하다 보면 다 날아가 있고 이제 좀 가나보다 하고 딱 사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뷰 말고 여러분들의 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종목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가격이 아마 500불인가 그럴 거예요. 500불. 500불, 딱 500불인가? 498불 갖다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504불로
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그 유가장이 갖고 있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전에 아마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수익률 400%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적도 있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450불 부근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렸어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보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자체는 희석이 돼 있는데 비중 자체는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나 마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AI 칩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뭐 기존 작년 대비해서 무슨 뭐 5배를 부르네, 6배를 부르네 이러고 있습니다. 칩을 구하지를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드디어 칩을 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릴 정도로 지금 거의 품절 사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보나 마나입니다. 대신에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월등히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한데 항상 주식은 기대치보다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대치가 좀 높은 수준이라 아마 오늘 주가가 그렇게 막빵 뜰까?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가 빵 뜨면 유가장은 한10% 정도는 비중을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끌고 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영원히 들고 갈 주식은 아니거든요. 저는 참고로 지수라든가 배당 이런 것들 아니면 영원히 들고 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종목이라는 건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완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조금 완급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77.44로 해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유가장이 갖고 있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픈 AI라고 해서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던 회사잖아요. 지분을 49% 정도 줄고 있는데 이 회사 CEO 샘 알트만 이러죠. 이 회사 CEO가 본격적인 경질을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오히려 호재가 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의 CEO가 경질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핵심 인물인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뭐 투자금 다 날리고 지금 기업 가치가 뭐 100조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 웬걸?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네. 샘 알트만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격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샘 알트먼을 영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히려 올타임 하이가 나온 겁니다. 주가가 2%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 장 전에도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 AI 쪽에 투자했을 때 약간 비영리 단체 쪽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샘 알트먼을 영입하고 나서 그 조직들, 산하 조직들이나 조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를 차려서 아마 본격적으로 수익성 AI를 만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지켜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뭐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뭐 사라 마라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테슬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것처럼 막 고점 대비 20% 40%씩 조정을 받으면 제가 한 번씩 아 사도 좋을 만한 포인트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올타임 하이인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지금도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듯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또는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개별 종목도 물론 좋지만 항상 지수 먼저, 그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요거를 먼저 세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하시고 요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반드시 미국 우량주에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농담처럼 전해져 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먼저 사는 놈이 임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노려서 사시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담으세요. 그리고 폭락이 왔을 때더 많이 담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저도 예전에는 막 늘어놨다가 지금 줄이는 동안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 AI가 발달하면서 AI와 관련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매그니피센트 7 업종들이 전체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큰 파도,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럴 때 시세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꼭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미국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니까 종목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아요. 한국 시장은 종목 이야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 뭐 선치맨이 많이 막 말들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 조작이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얘기를 못하고, 해외 주식은 제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 주식은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멤버십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들 한 번씩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상승 중이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